자, 이 신라군과 백제군 양쪽 모두 정말 죽을 각오로 싸웠습니다. 결과는 어땠죠? 결국 백제군은 수적인 열세를 견디지 못하고 패하고 맙니다. 당나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제의 멸망에 협조해 주시면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신라가 힘을 합치겠습니다. 당나라 군대에 필요한 옷이라든지 곡식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백제를 먼저 공격하면 고구려를 치기 쉬워진다. 김춘추가 이 논리로 당나라를 공략했고 동맹을 이끌어낸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의자왕 시대가 되면요,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 이런 구도가 더욱더 강해집니다. 자, 그러면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김춘추, 그는 이제 드디어 자신의 딸을 죽인 백제 의자왕을 향한 복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라의 김춘추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을 때 과연 이 백제 의자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아, 네. 복수를 했다는 그 생각이 아, 약간 자만. 아, 그냥 아, 네. 자, 의자왕은요, 이미 신라의 성들도 함락하고 대야성에서 신라군에게 죽임을 당한 할아버지 성왕의 원수도 갚았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이 원하던 일을 이룬 의자왕. 이 의자왕은요, 처음 즉위했을 때 모습과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역시 사람이라. 의자왕 655년, 즉위한 지 15년이 됐을 때 백제 내부에서요, 의자왕을 가장 견제했던 세력이 사라집니다. 바로 사탁왕후. 그 사탁왕후가 바로 655년에 사망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자신을 평생 견제하던 숙적이 드디어 사라진 겁니다. 의자왕은요, 사탁왕후가 죽자마자 바로 그 사탁왕후의 이복 조카와 가족, 측근 세력 등 40여 명을 섬으로 추방해버립니다. 와, 야. 군인만의 세상. 그렇죠. 자, 이렇게 자신을 견제하던 세력을 모두 없애버린 의자왕.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의자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은 씨 한번 읽어주시죠. 16년 봄 3월에 왕이 궁인들과 음란과 향락에 빠져서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향락에 빠지다. 지금까지 의자왕은 신라의 4대조 할아버지 성왕의 복수를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던 정복 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술과 여자에 빠져 흥청망청 노는 왕,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의자왕이 변한 아주 중요한 이유로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정체는요, 바로 우리나라 국보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남아있습니다. 보시죠. 밖으로 고든 신화를 버리고 안으로 요망한 계집을 믿어.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요, 이 고든 신화는 버리고 요망한 계집을 믿었다. 자, 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요망한 계집. 바로 의자왕의 왕비인 은고라는 여인입니다. 은고? 은고는요,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왕이 아닌 다른 인물이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 심지어 의자왕은요,
태자로 책봉했던 기존의 태자 용을 갑자기 폐위시키고요. 은고의 아들을 새로 태자로 세우기로 합니다. 하루아침에 왕의 후계자인 태자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요. 새로운 태자의 그 위엄을 세워주기 위해서 태자궁을 아주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수리해서 원성마저 사게 됩니다. 이쯤 되면 나오는 말 있잖아요. 이게 나라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민심도 흉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왜요? 누군가 의자왕의 앞에 나타나 간절히 외칩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바로 성충. 이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성충은요. 백제의 좌평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의 고위 관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성충이 나라를 위해 제발 방탕한 생활을 멈춰달라면서 진심으로 간청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의자왕은요. 이 성충을 감옥에 가둡니다. 오이, 진짜요? 그 다음엔 물과 음식도 주지 않고 이 감옥에서 성충을 서서히 굶어 죽어가도록 만듭니다. 완전히 그냥 끝났네. 그러니까. 의자왕은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정말 이 진정한 충신 성충은요. 점점 기력이 쇠해지며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나라 백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그는요. 감옥 안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백제의 안위를 걱정하는 상소문을 다시 작성합니다.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국제정세를 살펴보니까 지금 신라와 당나라의 움직임이 굉장히 수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 가져야 한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라 라고 하면서 이 의자왕에게 간청을 드린 거죠. 성충의 마지막 유언.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그 마지막 유언. 의자왕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감옥에 가뒀잖아요. 가뒀으니까. 의자왕은 성충의 마지막 상소문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매일 술과 향락에 빠져 연회를 즐깁니다. 그 사이 성충은 감옥에서 결국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었어. 그리고 이때 백제가 이렇게 허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남자. 김춘추. 저도 통하네. 통했어요. 맞습니다.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신라의 김춘추였습니다. 김춘추가 이 당나라로 가서 648년에 나당연합 맺지 않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 김춘추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돼버렸네. 그렇죠. 김춘추가 신라의 실권자에서 왕이 된 겁니다. 자신의 딸을 죽인 백제 그리고 의자왕. 그를 향해 복수할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의자왕이 정사를 멀리하고 백제가 기우로 가던 660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김춘추는 드디어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백제를 향해 진격한 것입니다. 이 김춘추가 나당연합을 맺은 지 12년 만에 이르자 대야성 전투로 딸이 죽은 지 18년 만에 이르었습니다. 백제 점령을 목표로 전쟁을 일으킨 신라와 당나라. 그 군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군, 신라의 5만 군 합쳐서 무려 18만이라는 대군이었습니다. 당시 백제 수도 인구가요 6만여 명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와, 거의 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그 자체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의자왕 그제서야 급하게 신하들과 대책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비상 상황이잖아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죠? 그때 신하들 중 한 명이 이 나당 연합군을 막아야 될 그 길목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이미 의자왕이 알고 있었던 곳이에요. 오, 뭐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미 의자왕에게 이야기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전에 누구였을까요? 바로 성충의 상소문에 이미 나와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충신 성충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남겼던 그 상소문, 그 정확한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침략을 당하면 육로로는 탄연을 지나지 못하게 하셔야 하고 수군은 기벌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야, 다 알려주고 갔네. 네. 어머, 정확히 쓰여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신라와 당나라 대군이 성충의 유언과 똑같은 방향으로 백제를 공격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아, 어떻게 알았대? 자, 이 탄현은요 지금의 완주군 운주면이고요, 기벌포는 금강 하구를 이야기합니다. 당나라 군대는 바다를 건너 백제의 기벌포로 향하고 있었고요, 신라는 육로를 통해서 탄현으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당나라와 신라는 이렇게 양쪽 방향에서 공격한 뒤에 그 다음 최종 목적지 어디입니까? 바로 저곳 백제의 수도 사비 앞에서 합류해서 함께 공격하기로 작전을 짠 겁니다.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수도를 점령해서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작전을 지금 세웠던 것이죠. 충신의 의견을 듣지 않은 대가로 의자왕은요 바로 이 나당 연합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자왕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신라의 5만 대군이 탄현을 넘어 백제를 공격해옵니다. 이제 신라군은요 백제의 마지막 방어선만 뚫으면 백제의 수도 사비로 쳐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때 이 백제의 마지막 방어선은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황산벌. 정답. 맞습니다. 아, 진짜 오늘 왜 그러세요? 아니, 왜냐면 역사 영화 좋아하거든요. 황산벌 영화를 영화 드라마 네. 딱 들어온 기억이 나서 정확히 네. 맞습니다. 바로 황산벌이었습니다. 황산은요 지금의 충남 논산시 연산면 일대를 말하는데요, 논산시 연산면 일대의 벌판을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황산벌이라고 불린 곳이죠. 이곳이 뚫리면 백제의 수도 지금의 부여인 사비가 위험해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방어선 황산을 지켜야 하는 백제, 그리고 이곳을 뚫어야 하는 신라, 두 나라의 운명을 건 황산벌 전투가 시작됩니다. 자, 이 신라군과 백제군 양쪽 모두 정말 죽을 각오로 싸웠습니다. 결과는 어땠죠? 결국 백제군은 수적인 열세를 견디지 못하고 패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황산벌이 뚫리자 신라군은요 기벌포로 들어온 당나라군과 합세합니다. 660년 7월 마침내 신라와 당나라 18만 대군이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자, 의자왕은요 어쨌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고군분투합니다. 이 신하를 당나라 장군한테 보내서 군사를 제발 좀 철수해달라 애원하기도 하고요,
가축과 음식을 바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칠 테니 제발 좀 철수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패배를 직감한 의자왕은 탄식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성충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이 후회스럽구나 라고 하고는 마침내 태자 효와 함께 북쪽 변경으로 달아났다. 아, 도망갔어? 성충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 이 말을 남긴 의자왕.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야 충신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깊은 후회를 해봤자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수도를 버리고 도망간 의자왕은요, 겨우 며칠 만에 항복 선언을 합니다. 자, 백제가 항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질긴 악연의 주인공,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의자왕과 김춘추가 드디어 만납니다. 아, 만나요? 만납니다. 질긴 악연이다. 4대조부터 대를 이어서 신라에 복수를 하겠다 다짐해온 의자왕, 그리고 자신의 딸과 사위를 죽인 의자왕에게 복수하겠다고 한 김춘추. 원수였던 두 사람의 만남은 승리를 축하하는 김춘추의 연회장에서 이뤄집니다. 김춘추와 당나라 장군은 상석에 앉고요. 네. 끌려온 의자왕은 초라하게 아래에 앉아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춘추가 의자왕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하죠. 술 한 잔 따라 보시게. 아이고야. 상석에 앉은 신라의 왕 김춘추에게 고개를 숙인 채 술을 따라야 만하는 상황. 치욕적이었지만 해야만 했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백제의 신하들, 목이 메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원맹 교책이라고요. 원은 지는 해고 명은 뜨는 해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나라 이후 세워진 명나라가 요동을 차지하고 이 고려와 국경을 맞대게 되니까 예전에 그 원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땅, 그 지역 청령 이북 지역을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공민왕 때 가까스로 찾은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명나라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우왕과 최영 같은 경우는 딱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열이 좀 받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기회에 명나라의 야심도 꺾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찾자면서 요동, 만주 지역까지도 가져오겠다. 요동 정보를 주장합니다. 제가 아까 원명 교책이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기회다. 이때 명나라를 치면 된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정몽주. 이 정몽주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친명파였던 정몽주는요, 명나라 세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군사력으로 이거 해결하면 안 된다.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왕과 최영의 뜻은요, 흔들리지 않았고요. 요동 정벌을 반대하는 문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 의지가 확실한 거죠. 자, 이러면서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를 부릅니다. 이때 이 우왕과 최영의 요동 정벌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성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뭔가 그전에는 명분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탁 사명감과 사기가 올라왔다면 이번에는 전쟁을 시킨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요. 우리를 죽이러 보내는 건가? 어... 약간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들 것 같은 느낌. 어... 심리가. 이게 확실히 싸움의 촉은 남달라요. 기가 막혀. 정답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우와... 정확히 맞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국사 시험 꼭 등장하는 별점 체크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사불가론. 이게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가지 안 되는 이유. 어우, 정답. 아, 자, 이 성경은요, 요동 정벌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나라 고려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두 번째, 농번기인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 번째,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북쪽으로 가면 그 사이에 남쪽의 왜구가 공격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네 번째, 곧 장마철이라 이 활에 있는 악요가 녹아서 활이 약해지고 군사들이 질병을 앓게 될 확률이 높으니 불가합니다. 야, 불가합니다. 현명해. 사실 우왕도 처음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맞잖아요. 그래서 아. 우왕도 처음에는 그대의 의견이 맞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우왕은요 하루아침에 의견을 바꿔서 그냥 요동정벌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불가론을 이야기한 그날 밤 최영이 우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왕컨대 다른 말은 듣지 마시옵소서 라고 우왕한테 간곡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사불가로 이제 보셨지만 그러면 찬바람 좀 불기 시작하는 좀 선선한 가을에 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왕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아, 느낌 안 좋은데. 아까 요동정벌 반대하는 사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 죽였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 반대하면 이렇게 돼. 야, 이성계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한 줄 모르고. 아. 그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한 군사가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때 이성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재앙과 근심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재앙과 근심. 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왕명이잖아요. 네.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정말 그 천근 만근에 이 발걸음을 가고 가고 또 가면서 북쪽을 향하여 계속 진군한 이성계는요. 결국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도착합니다. 자, 위화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록강 끝자락 쪽에서 좀 들어오면 여기에 섬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위화도입니다. 강 하나 건너면 이제 요동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여기에 난관이 좀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난관? 지금 여름철에 출발했잖아요. 우리는 여름철이면 어떤 철이에요? 장마. 장마철이잖아요. 실제로 이 장마 때문에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장마에 불어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만 수백 명이에요. 아이고야. 식량은 장마비에 썩어서 보급도 안 되고
비 맞은 갑옷은 무거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이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요. 결국 도망가는 병사들도 생기게 됩니다. 와. 가족 같은 군사들을 잃고 이성계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나겠어요. 그죠? 결국 이성계는요, 이 최영에게 이 군의 상황을 알리고 다시 사불가론을 내세워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갈 수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거 받은 최영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쨌든 행동을 보여줬는데 다시 안 됨을 확인하고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좀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 최영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꼿꼿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들 힘들구나. 알았어. 제물을 보내요. 군사들의 그 사기. 야, 이거 보여줄 테니까 힘좀내. 쳐라. 할 수 있어. 우회네요. 우왕하고 최영은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은 흐르고 이성계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위화도에 계속 있자니 병력 손실은 심하게 될 것이고 또 고려로 다시 돌아가자니 이건 또 왕명을 거역한 죄가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가족들은 죽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어려운데. 자, 그때요. 이 위화도에서는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포기하고 동북면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자, 이때 이 함께 정벌을 떠났던 이 지휘관이 울며 불면서 찾아옵니다. 이성계를. 그리고 물어보겠죠. 장군, 이 소문이 진짜입니까? 떠나실 겁니까? 긴 고민 끝에 가족의 희생이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 결정 때문에 가족이 죽을지라도 요동정벌은 가지 않겠다. 와. 이때 이성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글을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왕도 살피지 않고 최영도 늙어 정신이 혼란한지 듣지 아니한다. 우리 함께 왕을 찾아가 화가 되고 복이 되는 일이 뭔지 말해서 임금 측근인 악인을 제거해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옳은 선택. 회군하자는 이 말. 이성계의 제안에 다른 지휘관들도 동의했고요. 결국 요동정벌을 떠났던 군사들은 1388년 5월 22일 말머리를 돌려 회군하고 개경으로 향합니다. 자, 이 이성계의 회군 소식은요, 이틀 뒤 고려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야, 이성계가 회군한대. 이성계가 왕의 명령을 어겼대. 이성계가 돌아온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개경으로 돌아온 고려의 반역자 이성계. 그의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야. 아주 쉽게 무혈 입성합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면 도성의 백성들이 길을 다 열어준 거예요. 길을. 오세요. 오세요. 예. 네. 인기를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 그간에 또 업적이 있으니까. 업적이 있으니까 그게. 이성계 군대가 이렇게 당당하게 쫙 들어오니까 최영과 우왕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무 놀랬겠죠? 네. 숨었어요. 그런데 바로 발각이 됩니다. 어딜 가겠어요? 자, 이러면서 드디어 정말 이 고려말 난세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최영과 이성계가
만납니다. 이야. 둘이 딱 만났을 때 서로 마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눈물이요? 진짜요? 왜냐면 이 두 사람은 전장에서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성계가 이때 최영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그런 말인데요. 영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야, 이거 너무 기대돼. 이러한 사변은 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동을 공격하려는 일은 대의를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들을 고되게 하여 그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난 눈물이 날 것 같네요. 갑자기. 아이고. 아. 그죠. 예. 이게 진짜. 너무 극적인 장면이라서 진짜 이 눈물 나요, 진짜. 예. 73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최영은요. 역시 군인이에요. 예. 담담하게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평생 탐욕이 있었다면 내 무덤에서 풀이 자랄 것이요. 와. 탐욕이 없었다면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최영의 무덤이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지금도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풀이 나 있는데요. 이 오랫동안 풀이 자라지 않아 가지고 벌거숭이가 되었었는데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이 무덤을 붉은 무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정말 올곧은 사람이었구나를 네.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죠? 고려 변방의 무사로 약 20년간 고려만을 위해 싸웠던 이성계. 고려의 충신이었던 그가 위화도 회군으로 최영을 제거하고 고려의 군사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이 고려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이 위화도 회군. 거의 나를 바꿔놓은 사건이잖아요. 네. 그죠? 이 위화도 회군에 대한 시선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시선 말이죠. 자, 첫째는요. 이 요동 정벌이 이성계를 죽이기 위한 최영의 함정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그날. 실제로 이게 함정이었다는 기록이 있긴 있어요. 그죠, 교수님? 네. 아니, 네. 기록이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요동 정벌을 떠났던 이성계가 실패한다면 실패의 책임으로서 제거할 수도 그렇죠. 있고 설령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전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피해를 입겠지요. 자, 그런데 최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으로 봐서 과연 그랬겠느냐. 자, 잘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의 예정된 계획이었다. 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위화도 회군이 요동정벌 전부터 이성계가 고려를 장악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한 작전이었다. 자, 그 근거가 뭔지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가 이 개경 근처에 도착한 게 6월 1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이성계의 회군 소식을 듣고 동북면에서 누가 달려올까요? 가별초. 네, 이 가별초가 합류합니다. 근데 이 동북면에 있던 천여 명의 가별초가 이동해서 이 개경 근처에서 이성계와 합류한 날이 6월 2일입니다. 근데 가별초가 이 개경으로 넘어오려면 정말 이 험한 이 백두대간을 넘어야 되는데 만약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동북면의 소식을 전하고 출발했다면 도저히 6월 2일까지는 도착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6월 2일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건 뭐냐면 이미 이전부터 얘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계획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근거를 통해서 위화도 회군은 이미 이성계가 계획하고 있었다. 와, 그게 맞다면 진짜 이 눈물 연기는 잘 가십시오, 이거. 예, 예, 이게 이 아, 이게 와, 이제 막 근데 역사가 참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네요, 진짜. 역사의 공백들 속에서 우리의 어떤 다양한 시선들을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어쨌건 간에 이미 등장했죠. 이성계와 함께 이 고려의 개혁을 간절히 바라던 신진사대부가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정치 파트너가 된 이들은요, 제일 먼저 권문세족에 빼앗겼던 이 토지를 이 백성에게 돌려주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고요. 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도 풀어줬습니다. 이야. 아, 결국 이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려 왕실과 권문세족으로 떠났던 민심, 그 민심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죠. 이후에 명나라의 이제 새나라의 건국과 이성계 즉위를 알리면서 1393년 음력 2월 15일인데요. 옛 조선의 전통을 계승한다라는 의미로 국호를 조선, 앞으로 500년을 이어갈 새로운 왕조 조선이 하세요. 이야. 와.